그리스는 에게 건너 동쪽으로 티리키에와 맞닿아 있으며 북쪽 융도로 연결된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지금 방문하는 티리키에의 에페소도 고대 그리스가 건설한 거대한 고대 도시의 유적지입니다. 즉 에페소는 서부 소아시아의 에게해 연안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의해서 기원전 9세기에 건립된 식민 도시이며 당시에 약 25만 명이 거주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에페소는 주변 국가인 스파르타, 페르시아, 페르가몬, 로마 등의 흥망성쇠에 따라 식민지화되는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식민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에페소는 상업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건조된 웅대한 아르테미스 신전과 로마 제국 시대에 건조된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인 도미테아누스 신전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순결의 여신 아르테미스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에페소인들에게 풍요와 생명의 여신으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내리막길 끝에 있는 셀수서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높은 2층 구조이며 많은 글귀가 벽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1층은 이오니아식, 2층은 고린도식으로 보존 상태가 좋으며 웅장한 규모가 주는 위압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유적지 주변에는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돌들은 과거의 역사 퍼즐을 맞추기 위해 기다리는 듯 하였습니다. 이렇듯 드넓은 공간에 자리한 흔적들이 고대 도시의 모습을 상상케 합니다. 에페소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놀라운 규모로 우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아로크 나왔습니다. 이오니안 그럼 보통 미양이 된 걸 몰랐어요. 그래서 네. 측면으로 옆으로는 우체국 건물이 엄청 튀겨버렸어요. 아들의 이름이 토모두스고 아버지가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되게 성군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예전에 이 도시 사람들이 가장 모시던 이런데는 보면 팔도신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번에 예전에 동기는 제 지팡인데요. 뱀이 이렇게 이감고 있죠. 이 뱀이 이감고 있는 것은 즉 재생을 하는
허물을 벗잖아요. 그래서 재생을 상징하는, 즉 뭔가 몸을 낫게 해준다 라는 뜻으로 이 그림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죠. 얼굴이 없어도 돼요. 왜냐면 뒤에 이 지팡이와 이 사람의 여기 있는 이 깃털 신발과 뒤에 있는 이 양을 보고 아 전령의 신 에르메스구나. 즉 이 예, 뭐 되게 소상하게 나와 있는 게 생선의 내장은 예, 그냥 몸속에서 나오면 어, 저 고양이 죽은 것 같아. 쟤는 왜 저럴까? 나중에 경악가들이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무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해서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날씨 좋은 날 미끄러워요. 아니면 돌아 있어 물어빈 님이 디즈니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로 깎아가지고 바닥을 이렇게 마치 카펫 가루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늦은지 도시의 가장 얼굴이 되는 곳에 티라노스 황제의 신전입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국제 입구에 보면 국지가 빠만 머리가 하나 있는데 왜 도망가요? 신전이랑 저의 표현을 드리자면 대가리 깔고 경찰하게 도망가고 저런 문화는 여기는 다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 기적이었으면 그를 몰라도 모른다고 말 못했을 거예요. 구경하고 Burada aşağıdaki. Bakın sağdaki ne oturma yerleri. Oturuyor. Ne yapıyor? ¿Cómo se llama? ¿Mosaico? ¿Así que tú estás? ¡Wow! ¡Oh, Dios!
여기서 목욕 예. 물 자체를 즐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나흙 속에 있던 걸 이렇게 발견해 버린 거예요. 뭐가 뭔지 어떻게 알고? 자, 부지런히 걸어오세요. 아직 놀라기엔 이릅니다. 우리 다른 데서 여기보다 당시에 더 지장에 되게 비싼 걸 건물이 어느 정도 돈 된다는 회사들 그러니까 니네 조심이 완전 날짜를 잡아야 안 좋지 맞아가 이 도시 전에서 제일 비싼 땅에 이렇게 넓게 자기 집을 짓고 살았을까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검투사기 네. 이렇게 직접 많이 대단하네. Allah yanlış anlama beni asıyor diyor bunu ben bunu sanki çünkü 하나의 테라스인데 내 목소리 들리는 만큼 먹어도 위에 심어져 있는 저 나무가 있는 거 저기까지 옛날에 이거 높이 배가 들어오던 거죠 여기 선착장이에요 아 여기가 구두구나 구두였던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실내에 전부 다 물건을 들여놓고 그중에서 값어치가 높은 거는 저기 안에 있는 창고로 들어가고 이거를 다 해야만 다시 짐을 실을 때까지 배 사람들이 삭을 받아가지고 이제 애 앞에서 그거를 다 쓸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또 뭐 술과 여자를 즐기지 않더라도 고! 여기는 정작 안에 들어가면 이 모습이 안 보이죠?
이곳에 서 있어. 봐봐. 선이 주스 선이요. 비타민 비타민. 어제 뭐 시켰니스? 땡큐.